그래서 큰 깨달음과 또 봉사의 기쁨과 또 성령님의 체험을 꼭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 분요하고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예기치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만물의 창조되시며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서 드려진 예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므로 한평생 삶에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물질로 선한 사업,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무능하고 부족한 종소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잘하시오니 다 못 넘어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 증가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지난주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미국의 LA 은혜 한인교회 집회를 잘 마치고 왔다는 것을 보고하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성회는 제 개인에게도 참 은혜가 되었던 그런 성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게 정말 성장하고 있고 또 성령 목회, 선교 목회하는 귀한 교회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부흥회를 위해서 그 교회 은혜하니께 성도님들이 무려 한 달 동안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릴레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부흥회를 준비하는 교회가 이렇게 금식하고 철야한다는 소식은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도 참 좋은 곳은 따라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부흥회가 있으면 이렇게 금식하고 철야하고 이렇게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 속에서 준비된 심령으로 성회를 하니까 얼마나 옥토 같은지 몰라요. 너무나 은혜를 많이 사모하고 받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담임이신 한경 목사님이 이번 성회에 굉장히 날씨가 더웠대요. 그래서 이번 엄청나게 이상기온이라 그래요. 제가 이제 너무 덥더라고요, 사실. 그랬더니 이게 평소 날씨가 아니라고 자꾸 강조를 해요. 이게 이상기온이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번 성회에 뜨거운 한여름 성회, 한여름 축복 성회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날씨부터 뜨겁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좋은 곳은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도 저 잊지 못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많이 중보기도를 하셨고요. 또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는 것이 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일정을 보면 도무지 체력적으로 힘든 일정이거든요. 시차가 딱 바뀌는 것부터 시작해서 3일 내내 집회 동안 하루 2시간씩 정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집회하고 기도인도 이런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한 번도 졸립지 않고 제 안에 무슨 또 다른 제가 있는 것처럼 너무나 건강하게 너무나 잘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아니면 도저히 저는 설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의 기도에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감사했고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한여름 이제 또 수양관 성회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수양관은 아닙니다만 연합성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일 동안 꼭 한 번이라도 참석해 주시고 같이 은혜를 나눠주신다면 이번 여름에도 큰 은혜가 임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차량 운행도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되니까 한 번씩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또 역사하시는지 보여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들이 풀 수 있는 문제보다 풀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냥 날마다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결국 우리에게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기도밖에 없어요. 1분 앞, 5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는 결국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회당장의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마을의 뭐 영적인 또는 교육적인 마을의 지도자격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린 12살 된 딸이 큰 병에 걸렸는데
어떤 치료를 해도 약을 써도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많은 약을 쓸 수 있었고 또 많은 의사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에 나을 수 없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서 점점 죽어가는데 그것도 큰아이가 아니라 12살 된 어린아이가 품 안에서 죽어갈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우리가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기가 죽어가는 이 모습이 회당장의 오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우리 할머니 성도님이 손주를 이렇게 손주를 안고 계셨는데 너무 이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너무 이뻐서 어쩔 줄 몰라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딸 키울 때하고 손주 손녀 키울 때하고 또 다른. 그러니까 할머니 70 이제 60대 중반 이상 딱 되신 분은 핸드폰 까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속된 말 써서. 전부 표지에 누가 나오냐? 손주 손녀예요. 신랑 영감님 소용없어. 다 손주 손녀 사진 동영상까지 다 까놓고. 얼마나 손주 손녀가 예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쁘세요 그랬더니 보고 있어도 아깝대요. 다를까 봐. 보고 있어도. 이게 자식을 향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있었다고 합시다. 너무나 어려운 가정에서 각자 살다가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정말 전략하고 열심히 살아서 30년 동안 저축만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딱 장만했는데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큰 병에 걸리는 거예요.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데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30년을 여쭙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부부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좀 희생해야 되겠다. 엄마 아빠가 이 집을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네가 희생하는 게 엄마 아빠를 위하는 길이고 살아가는 길인 것 같다. 미안하다 아들아. 여러분 왜 웃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니까 웃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하니까 웃잖아요. 30년이 아니라 100년을 모았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생명을 준다 할지라도 아들을 구하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도리인 것이죠. 회당장의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고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그에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분과 권력과 재물과 어떤 지식과 상관없이 우리가 도무지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도 회당장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시고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정말 그 회당장처럼 이 문제를 꼭 해결받으시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문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 해결자이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정확하게 이 문제를 보고 드리고 이것을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매어 달려 한번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회당장의 신분이나 그 위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당시의 사람들처럼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회당장의 이 모습은 매우 참 경이로운 모습이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는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보통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 주변 사람들도 뭐 희한한 소리가 다 있네. 아, 무슨 요술 부리는 사람이 있나 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딸이 병에 딱 걸려 죽어갈 때에 이것은 떠도는 풍문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꼭 잡아야 될 소문으로 소식으로 들려진 것이죠. 복음으로 들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회당장이 오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바짝 흙 위에 엎드렸습니다.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내 딸이 죽어갑니다. 내 딸 위에 손을 얹어주셔서 내 딸이 살도록 좀 해주십시오. 마치 하나님 앞에 구하듯이 회당장이 엎드렸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 의사도 아닌 그 예수님 앞에 회당장이 바닥에 이 번지는 흙에 바짝 엎드려서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딸을 사랑했기 때문이요.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님밖에 없다고 믿은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보이지 않던 주님이 아프면 보이는 것이죠. 부유할 때 보이지 않던 주님이 너무나 가난해지고 어려우니까, 정말 끼니 걱정할 순간이 되니까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신분이 높고 잘 나갈 때는 주님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여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 앞에 건강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필요치 않다는 말씀이 절대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필요한데 주님을 찾는 자는 병든 자요, 가난한 자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유해도 가난해도 건강해도 또 약해도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비천하신 분이고 종교 지도자들부터 이단자로 지킨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고 미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 앞에 과감하게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고 과감하게 내 신분을 내팽개칠 수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신앙생활하면서도 주님은 기적을 베푸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적의 주위를 맴돌기만 하고 내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해서도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있는 거 다 아십니다. 그리고 누군가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했다는 소식도 저와 여러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내게 믿음이 없어서 뭐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절박한 문제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제가 듣고 은혜를 받았던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원천교회 부목사님인데요. 물에 빠져 죽어갈 때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과 그냥 좀 도와달라는 것의 큰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하는 정도의 태도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내 짐 무거운 거 몇 개 들고 가는데, 아, 이거 짐 좀 하나 좀 들어주시겠어요? 손이 이제 물건을 들었는데, 아, 저 문 좀 좀 붙잡아 주시겠어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엘리베이터 버튼 좀 눌러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싹 모른 척하고 가면은, 흥 하고 가면은 나도 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같이 거 뭐 안 해주면 그만이지 뭐. 그러나 물에 빠져 죽어갈 때에는 저 시간 있으면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 지나가시는 어르신 바쁘신 거 아는데 제가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딱 2초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좀 도와주시면 참 고맙겠네요. 제가 차 한잔 사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는 반말을 하고, 반말이에요. 그냥 어디다 대고 살려줘! 살려줘!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 버릇없이 어른한테 반말을 쓰네. 그리고 지나갑니까? 아니에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박함이란 그런 것입니다. 오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도 풀어줄 수 없는 문제 속에 직면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갖지 못했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원천교회에 있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은 누가 볼 때도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여러분의 힘으로 도무지 풀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내몰릴 때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그 주님 앞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결사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사람 볼 거 없어요. 주변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아니 회당장이 저래? 아유 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저 정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 신분의 사람 앞에 바짝 엎드려갖고 저게 뭐 하는 짓이람?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몰라. 야, 너 배울 만큼 배운 애가 무슨 종교를 믿고 그러냐? 너 그래도 공부할 만큼 했잖아. 너 그래도 있는 거 좀 있잖아. 그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나 교회 가는 거지. 너 왜 교회 가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회당장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그분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풀지 못할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만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과거의 고난과 고통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거예요.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예요. 고난이 주님으로 인도하는 안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고난으로 변장해서 나가온다. 변장해서 오는. 고난이 딱 오면 이렇게 보십시오.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제 곧 그 고난이 내게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교만한 사람, 이것은 목소리가 크다는 데시벨이 높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교만 때문이에요. 다소 충격적일지 모르겠지만 교만한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직도 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주님이 유일한 끈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겸손한 자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직분도 높은데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이 다 아는 신앙인인데 주여 삼창도 한번 못해보고 내가 주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 한번 못해보고 기적의 응답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내가 아직도 교만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저는 기도원이나 또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두 눈을 부릅뜨고 보진 않지만은 세 눈 뜨고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봐도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도 없는 신분, 할 만큼 했던 공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어깨를 들썩거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겸손해 보이는지 몰라요. 겸손해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겸손이 기도하게 만드는 거지 교만은 절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풀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아직도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이 절망입니다. 문제가 절망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처럼 모든 체면 벗어버리고 모든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으시고 다른 사람 주변에 눈총 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원에 가시든지 기도실에 들어가시든지 결사적으로 한번 매달려 보셔서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응답받은 대로 끝까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래요. 지키는 게 어려워요. 첫 신앙, 첫 믿음으로 믿음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보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정말 믿음이 대단한데 신학교 3학년쯤 되면 이제 그 뜨거운 믿음이 사라지고 이제 전도사쯤 되고요. 졸업하면 평신도로 돌아간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불같이 뜨거울 때가 있는데 이게 양은 냄비 신앙이래요. 양은 냄비. 라면 끓여 먹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양은 냄비 신앙은 팔팔팔팔 끓어서
야, 그때는 이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만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을 자꾸 이렇게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뚝배기처럼 아주 천천히 뜨거워지지만 그 뜨거움을 주님 만날 때까지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사람들. 여러분, 야이로처럼 이렇게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들을 관심 있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한 사건이 일어나죠. 열두 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 많은 병원에서 고생을 했지만은 재물을 다 허비했지만 나올 수 없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난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더니 기적같이 나았습니다. 오늘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야이로 아니겠습니까? 야이로와 나란히 있어서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 가고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 순간에 야이로는 확신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야, 그렇구나. 예수님 내가 정말 잘 모셨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꾸 주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어리게 할 때는 더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이 가정이 너무나 가난해져서 몰락을 해서 정말 쌀 살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어린아이가 치킨 사달라고 통닭 먹고 싶다고 막 울기 시작하는데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도 없어요. 그 돈은 그냥 비싼 돈이에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고 이거 참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먹는 거 사달라고 할 때 못 사주는 부모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띵동 하던 누가 들어오더니 구역장님이 통닭을 한 마리 들고 오시는 거예요. 이거 왜,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통닭을 샀는데 갑자기 집사님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거 저는 실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동화가 아니라 집사님 생각나서 이 통닭을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면서 통닭 한 마리를 보고 주님을 영접한 마음, 주님을 만난 기분이란. 예. 통닭이 예수님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하여튼 너무 감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거대한 우리의 문제가 있지만은 소소하신 음성으로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터치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그것을 삶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사실을,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이로를 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왜? 조금 이따가 일어날 사건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타이밍, 하나님은 항상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 열두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가는 길에서 만나게 하셨을까? 곧 닥칠 야이로의 시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오던 길에 열두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치유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 야이로도 조금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 주님 이제 됐습니다.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늦었군요. 마치 나사로를 잃어버린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그런 절망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본문 어디를 봐도 야이로가 본문을 보고 원망했다는 사람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다. 예수님, 당신이 너무 늦게 오셨지 않습니까? 열두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보면서 야, 하필이면 너 그때 예수님 옷자락 당겨가지고 예수님 발걸음 지체하고 그래서 내 딸이 죽었잖아. 네 때문이야. 마치 2등한 엄마가 학교 찾아가서 1등 머리끄덕이 잡으면서 너 때문에 내 딸이 2등 됐어. 이게요, 세상이 이렇게 포악한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이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딸이 죽은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와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이깁니까? 안 보고 믿는 사람이 이깁니까? 안 보고 믿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죠. 남대 문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시골 사람들은 다 문턱이 있는 줄 알아요, 남대문.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체가 뭐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죠. 자, 마가복음 5장 3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누가 하는 말? 하인들이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습니다.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얘야,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 믿지 마. 듣지 마. 분명히 그들은 눈으로 보고 아기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왔지만 믿지 마, 듣지 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의심할 만한 상황들, 지식과 정보과 상식과 과학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았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상식과 경험, 지식, 과학이 얘기하는 것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주일날 이 시간에, 이 좋은 날에 왜 여기 있습니까? 보니까 어마어마한 차량들이 저 강원도로 저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갔던데 거기 중에 한 명 껴서 지금 내려가고 있겠죠.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순리나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내 딸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딸이 죽은 것을 그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광신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말보다도 상황보다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뺏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절대로 마귀는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를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 새로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교만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믿음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럴까? 진짜일까? 하는 이런 설레는 마음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마귀가 다 뺏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서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주님 왜 나를 미워하십니까? 주님 내게 왜 기적을 베풀지 못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마귀가 뺏어갔기 때문에 주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친한 목사님은 아닌데 구두 가게에 가서 설교를 하셨는데 아주 오래전, 20년도 더 전에 구두 회사 회장님이 신우의 예배 때 고맙다고 종이 한 장 꺼내더니 쓱쓱쓱쓱 사인하더니 100만 원 한글로 써서 주시더래요. 종이 한 장 메모지.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장난하니? 그런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그때 구두 한 컬에 10만 원도 안 될 때 100만 원을 써주죠. 한동안 감추고 있다가 구두 살 때가 돼서 에이, 이왕 바보짓 할 거 명동 가서 하자. 명동 본점에 가서 딱 내놓으니까 점장부터 뛰어나와서 귀빈 VVIP를 섬기듯이 모시더라 이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고 그것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바보같이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믿음 없이 기도하니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는 두 가지 음성 중에서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부인한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입니다. 집으로 들어가니 통곡 소리가 나죠. 39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는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을 잔다고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비웃을 만한 일입니까? 비웃더라, 비웃더라. 대꾸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신자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토론하면 이길 수도 없고 또 지는 것도 아니지만 이길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럼 넌 신이 없다는 거 증명해봐라 하면 그 사람도 신이 없다는 거 증명할 수 없어요. 왜? 인생이 어떻게 생기고 지구가 어떻게 탄생했고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죽은 것과 산 것도 구별 못하는 바보 천지가 와서 뭐 어쩌겠다는 거냐라고 조롱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시선인데, 야이로는 그때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실 때 다섯 명만 데려가세요. 야이로 부부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왜 이 세 사람만 데려가고 다섯 또 세 세례와 두 명만 데려가고 나머지 세대는 따라오지 않도록 하셨습니까? 믿음 없는 것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과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가 힘이 아니라 믿음이 힘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분이 힘이 아니라 재물이 힘이 아니라 믿음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꽃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와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그랬습니다. 달리다 꿈! 알아머죠.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소녀가 잠자는 아이처럼 벌떡 일어나. 야, 학교 가자! 아침이야, 일어나! 예수님의 눈에는 역시 그는 잠자는 아이였던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거늘. 성경에 반복돼서 쓰는 거는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놀라거는 아마 저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얼마나 놀랬으면 놀랐거늘. 이거 우리말로 성경을 다시 쓴다면 놀라 자빠졌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놀라서 기절에 자빠졌다. 더 다른 말로 원색적으로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놀라고 놀랐다. 놀랐는데 뭘 두 번씩이나 반복합니까? 그냥 놀랐다 그러면 되는 거지.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한계란 것은 슬픔을, 고통을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잊으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로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ABC 방송국의 프로그램인 굿모닝 아메리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제프 골드블레트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독특한 어떤 날을 만들었는데 극복의 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극복의 날은 뭐냐면, 내가 한 날짜를 정해줬는데 그게 3월 9일이라고 합시다. 3월 9일인데 이 3월 9일날 하루 동안 모든 문제, 고통의 문제들을 이 자기가 제시한 매뉴얼대로 한번 대화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의 문제가 사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3월 다음날 3월 10일에는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게 믿어지면 문제가 되죠, 언제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그 매뉴얼대로 하면은 고통을 또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비결은 어느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는 있겠죠. 그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 소주 소비량이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2014년 통계를 보니까 1인당 123.6병을 마셨대요, 한 사람이. 한 해에 123.6병. 저도 술 안 먹고, 여러분도 안 먹고, 여러분도 안 먹는데 누가 다 그걸 먹었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안 먹은 것까지 몇 배를 먹은 거예요, 도대체. 그 술 하루에 매일같이 365일 술 먹는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술 드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생각할 게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 많아서, 너무 행복해서, 내 공부한 것들이 생각나게 하려고 마십니다. 이런 사람은 봤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들을 거예요. 아유, 그런 거 뭐 물어보십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유, 이 술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이 고통을 잊고 삽니까? 아유, 내가 그냥 그놈이 그냥 내가 부장과장 생각하면서 술 마십니다. 사표를 넣고 다니면서 마십니다. 술 힘으로 삽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술 먹는 사람들의 변명이죠. 마치 제프 골드블레트의 극복의 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녹여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암덩어리도 녹여주시는 능력자십니다.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정말로 원수가 미워지지 않게 만드신 하나님. 오랫동안 30년 동안 달고 살았던 끔찍한 과거의 악몽을 순식간에 녹여주시고 생각도 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너의 질병을 정말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질병을 달리다 꿈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수련하고 돗닦고 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정말 우리가 달리다 꿈, 그 믿음을 믿으시고 두 가지 꼭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이신 주님 앞에 한번 간절하게 한번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한번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바짝 엎드려서 맨바닥에 엎드린 야이로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체면불구하고 엎드려버린 야이로처럼 겸손하게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도전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꼭 붙들어서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